음악과 오디오를 쉽고 즐겁게 하는 가이드를 드리는 샘튜브입니다. 저는 샘튜브 진행자 오승연이고요. 보시다시피 오늘은 뮤조 얘기, 뮤조2죠 정확히. 뮤조2 얘기를 듣고 보는 또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 뮤조2라는 제품이 좀 전문용어 쓸게요. 뎁스가 좀 있어요. 처음에 블루투스 스피커로만 쓰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저는 그 단계 넘어섰어요. 이제 그 뒤에도 한 블루투스 스피커 뒤가 한 거의 70-80%가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진 제품이 뮤조2입니다. 그 다음 단계. 저희는 그냥 리뷰 한 편으로 딱 끝내고 뭐 이런 그냥 단순한 리뷰 말고, 리뷰도 사실 아니지만 그 제품을 어디까지 쓸 수 있냐, 너 어디까지 써봤니 뮤조2,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는 자리를 계속 마련하려고 합니다. 뮤조2는 사실 그럴 가치가 충분히 있는 제품이고요. 그래서 에디토리에 오늘 보시지만 오늘 좀 뭐가 좀 다르죠? 뭐가 많습니다. 일단 뮤조2의 전용 스탠드 얘기를 좀 해드릴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뮤조2로 뭘까지 어디까지 볼 수 있고 어디까지 들을 수 있냐, TV, 턴테이블, CD 플레이어, 뭐 스트리밍은 기본이고, 이런 것들을 오늘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뮤조2에 막 박렬판이 있고 이런 얘기 했잖아요. 기본적으로 앰프예요. 이 앰프 회사에서 만드는 제품이고, 그리고 이제 앞에 스피커가 이렇게 일체형으로 다 붙어 있는 제품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TV도 TV 리모컨 하나로 다 껐다 켰다 해서 다 볼 수 있는 그런 편리함이 있는데, CD 플레이어 연결하면 바로 또 CD를 들을 수 있고, 바로 꽂으면 FM 들을 수 있습니다. 자, 네임의 소리를 좀 더 제대로, 이 네임 뮤조2의 좀 더 진면모의 소리를 듣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귀 높이를 맞추는 거 되게 중요해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스탠드가 한 높이가 다른 거 두 개, 그 다음에 컬러가 다른 세 가지가 있죠. 이걸 특별히 뮤조2 좀 매니아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판매하시는 분의 입장이긴 하지만, 뮤조2를 야 이거 이 정도 가능성이 있어? 하면서 만든 게 바로 전용 스탠드예요. 이런 거에 대한 요청도 많았고, 편리하게 들으려면 좀 낮게 이렇게 쭉 같은 높이를 맞추면 하는 그런 스탠드가 있고, 쭉 진짜 뮤조 소리를 제대로 듣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높은 귀높이까지 올라오는 이런 높은 스탠드도 있습니다. 이 스탠드가 제가 앉아봤는데 굉장히 튼튼해요. 이게 뭘로 만들었냐면 TMH라는 스피커 만드는 재질로 만들었어요. 스피커 그 캐비닛 재질로 만들면 일단 강도가 굉장히 높고 단단해요. 무슨 단단한 플라스틱이나 돌 두드리는 소리가 나요. 진동이 없을 때 소리가 왜 좋아지는지에 대한 얘기는 많이 드렸죠. 그런 효과가 있고요. 일단 귀높이까지 올라온다는 거. 그래서 TV 앞에 이렇게 맞춰서 들으면, 우리가 뭐 보통 집에서 이렇게 장식장이라고 하죠. TV대. 거기 올려놓으면 사실은 그 뭐 디자인, 그 뭐 좋은 것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디자인을 위한 거고, 이렇게 좀 음질이나 이런 거에 좀 배려를 하는 거는 거의 드물죠. 그래서 딱 그런 게 난 필요하다, 그리고 뮤조를 쓰고 있다, 뮤조 제 소리를 듣고 싶다 할 때는 이 전용 스탠드 한번 받쳐보세요. 소리가 많이 다릅니다. 뭐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와서 잠깐 들어보시면 차이가 날 정도로, 그 정도로 좋은 품질의 스탠드니까 꼭 한번 써보시기를 바라고요. 저희 뭐 샘튜브의 녹음상으로도 아마 어느 정도 차이가 나실지 모르겠는데, 뭐 익숙하시겠죠. 이제 샘튜브 많이 보신 분들은 어떤 소리가 나는지, 기본 스트리밍과 CD, LP 그리고 TV까지 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Don't know why I didn't come. I don't know why I didn't come when I saw. 이렇게 구성한 거는 자, 뭐 네임 뮤저2의 가격을 좀 생각했어요. 뮤저2를 사용하시면서 내가 조금 음악을 네임 뮤저의 음악을 좀 더 이 성능을 좀 더 여러 가지 음악으로 음원으로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의 시작. 그래서 턴테이블도 한 그 정도 가격. CD 플레이어는 사실은 이 가격대에 맞출 CD 플레이어를 좀 찾아서 하려고 했는데 가격이 조금 높아요. 뭐 그거보다 좀 높아서 하여튼 그거보다 좀 상위 제품인데 일단 이렇게 이게 그렇게 좋은 제품들이 아니거든요. 턴테이블 한 50만원 CD 플레이도 50만원짜리 세팅하셔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조금 가격이 올라가긴 하는데 그렇게 들었는데 소리가 굉장히 훌륭하게 나거든요. 기본적인 제품으로도 뮤조에서 내가 들을 LP 소리 CD 소리 듣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TV 들을 때 TV 앞에 지금 이 세팅 그대로 구조를 갖춰서 이런 배치대로 해서 TV를 들으면 TV 소리도 아 이 배트맨에서 이런 소리가 나왔어? 제가 흔히 표현하는 그런 거예요. 안 들리던 소리를 원래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블루투스로만 듣고 그냥 스트리밍으로 그냥 어저께 나왔던 그냥 트롯 이런 거 듣다가 어느 날 좀 제대로 세팅을 해서 들어보면 안 들리던 소리가 들립니다. 뮤조에서 그런 소리가 들려요. 이제 뮤조를 어느 정도 들으셨으면 그렇게 좀 확장을 해보실 때 지금 같은 이런 세팅과 뭐 전용 스탠드 이런 거 한번 갖춰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정식 스탠드를 써보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베이스가 달라요. 베이스가 단정하게 나오고 아 원래 이 소리가 이렇게 들려야 되는구나 뭐 하이파이 원칙대로 그런 소리를 따게 해주는 게 사실 전용 스탠드가 그래서 있는 거잖아요.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컬러가 아까 세 가지라고 했잖아요. 세 가지를 사용자 인테리어 그 컬러에 맞추실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두 개는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컬러 베리에이션을 줘서 그렇게 구성하셔도 되게 이쁠 것 같고 결정적으로 서로 쌓을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 제품 밑으로도 뭐 앰플을 내가 따로 넣는다던가 뭐 플레이어를 넣는다던가 높은 것도 굉장히 우리가 아는 큰 전용 앰플을 넣을 수도 있어요. 아시겠지만 뮤조2에서 프리아웃을 해서 뭐 전용 앰플로 구동을 하시고 싶은 분들은 별도 스탠드 스피커를 놓고서 그렇게 쓰실 분들도 있을 테니까 뭐 그렇게 쓰셔도 되고 뮤조2의 그 베리에이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까지 배려가 돼 있는 그런 스탠드고요. 스탠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사진으로 보면 되게 아 뭐 이렇게 심심하게 만들었어 그랬는데 놓고 올려놓고 소리를 듣고 나면 또 소리 느낌이 많이 달라져요. 아 이렇게밖에 만들 수밖에 없었구나. 그리고 되게 단순해서 또 이쁘다. 또 네임 뮤조의 디자인하고 어딘가 또 이 잘 맞아 들어가는 둘이 서로 잘 어울리는 이런 느낌도 좀 있어요. 이 무슨 이 스탠드 팔러 나왔네? 뭐 이렇게 보이실 수도 있는데 다시 얘기하지만 뮤조2를 좀 더 뮤조 소리 뭐 그거 받쳐놨는데 소리가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면 제가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근데 써보고서 이거 만든 분들도 아유 별거 아니네 이거 별 차이 없네 그러면 여기서 이런 얘기를 지금 붙잡고 샘티브를 촬영할 일이 없어요. 달라집니다. 그래서 뮤조2를 써보신 분들 계속 써오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좀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가격이 지금 좀 확인해 봤는데 굉장히 싸요. 뮤조의 연장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 낮은 게 20만 원이 안 돼요. 한 10만 원대 후반 정도 제품이고 저기 그 정도 가격이고 높은 것도 20만 원대 한 초중반 이 정도 부담 없이 한번 써보세요. 써보고 아이 소리 오승용 말 안 맞는데 이러면 다른 거 받쳐 놓으세요. 그냥 그러기 제가 앉아도 된다 그랬잖아요. 완전 이렇게 굉장히 튼튼해요. 뭐 앰플 전화도 충분합니다.
스트리밍과 TV를 넘어서서 이제 CD, LP까지 오늘 들어봤습니다. 다음에 좀 더 뭐 더 깊이도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제 샘튜브는 항상 그 제품의 끝까지 좀 더 그 다음 단계까지 보여드리고 들려드리는 그런 시간들, 그런 기획을 계속 마련해 드리려고 하고요. 오늘은 뮤저2 하도 이 문의가 많고 아 이거는 정말 좋다 뭐 이런 쓰면서 만족하시는 얘기도 많이 전하고 있는 제품, 대표적인 제품으로서 뮤저2를 이렇게 음악을 들을 때 스탠드를 받쳐놓고 한번 들어보셔라 라는 좋은 팁, TV라면 TV고 뮤저2를 슬기롭게 쓰는 방법 이런 걸 하나 또 알려드리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